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타이완 산리TV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에꺼우노차이라고 욕을 합니다. 류호한테 그 말로 옮기기도 뭐 그런 욕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사법 공정성은 이미 죽었다, 류호도 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라이타이즈와 문우신을 만나고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류허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나는 저 우리 담판이 결렬됐다고 보지 않는다. 적극히 정상적이다. 양국이 네고시에이션 하던 중에 조그만 뭐 곡절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칙 면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겁내지 않는다. 중화민족은 미국의 조치를 겁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가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3,2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 관세를 매길 거라고 합니다. 중국 부총리 류호는 아마 가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간 겁니다. 라이타이저나 문우신이 협상의 달인인데다가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분위기상 결과가 예측됐을 테니까요. 트럼프가 중국의 수출분 2천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역 협상 결과를 보고 관세를 올린 게 아니라 미리 올린 겁니다. 그만큼 중국을 손봐야겠다는 트럼프의 결심이 섰다고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 발표 전에 시진핑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트럼프 고유의 화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시진핑과 통화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전화 안할 겁니다. 트럼프의 결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 관세 인상 유예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이미 미중 무역 협상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굳이 밝히려 하지 않았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마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마윈은 시진핑과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장점인계 사람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시진핑이 밀리면 당장 장점인에게 좋은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화사가 이번에 입장을 발표했죠. 아주 짤막게 했습니다. 유감스럽다. 그리고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이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결국 하나마나 하는 건데요. 시진핑이 트럼프와 전화를 하더라도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중국이 대응 조치를 취해봐야 트럼프의 표밭에서 생산되는 대두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고요. 그런데 대두는 중국인의 필수품입니다. 식용유도 만들고 돼지 사료로도 쓰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손해 볼지도 모릅니다. 또 인민폐를 평가절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미 1.5% 절하한 상태입니다. 미국으로서 환율은 대통령 행정명령 하나면 간단하지만 중국으로서는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당장 외자 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고요. 중국이 또확 내려버리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큰 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또 중국의 명목 GDP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프랑스, 영국보다도 낮아집니다. 지금 중국이 G2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GDP가 낮아지면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체면을 구기게 되고, 국내적으로도 참할 말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또 1조 1천억 달러에 이르는 미 국채를 판다 하더라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에 큰 타격은 주지 못합니다. 중국으로서는 환율 전쟁의 레버리지를 하나 써버리는 셈입니다. 그럼 러시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GNP는 현재 12,800달러로 한국보다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2014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크림 침공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당 30루블이었던 것이 80루블까지 평가절하됐습니다. 2013년에 23,000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절반 가까이 날아간 셈입니다. 무역전쟁이 계속되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 수입국이며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시진핑 정권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수입 품목은 달러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인민폐 평가절하나 미 국채를 파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있고요. 수출기업도 현재 극도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세 공격만으로도 수출이 안 돼 많은 기업들이 종업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매 한가지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아쉬운 것은 중국이라면서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